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 풀이네요. 자, 일단은 바로 문제로 들어갈까요? 좀 요약을 좀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설명하고 가요? 자, 그럼 요약집 한번 펴봐요. 요약집. 자, 30분 설명하고 30분 푸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총론 파트입니다.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총론은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오늘은 한 시간만 하고, 그 다음에 와서도 한 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요약집 한번 보죠. 6페이지. 자, 총론 파트죠? 자, 요약집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봤죠, 지금? 요약집은 여러 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2주 동안, 그죠? 자, 일단은 6페이지에 보면은, 이 조세는 뭐다? 법에 의해서 부과돼,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어디 가요, 또? 책 빌리러 가는구나. 자. 과세 요건이 뭔지 알죠? 하나, 둘, 셋, 네 개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네 가지가 결정되면 뭡니까? 납세할 의무가 성립이 돼서 세액 계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네 가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6페이지에 알았을 건 납부 방법은 항상 조세는 원칙이 뭐다? 금전 납부입니다. 금전 납부. 그러나 예외가 뭐라 그랬죠? 물납이나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요, 밑에. 그럼 우리는 항상 다섯 개 위주로 배우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섯 개 위주로 배우되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 내요?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이거는 간단하게 배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6페이지에 보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분납물납이 안 되죠? 요게 세 개만 됩니다. 세 개. 단 항상 재산세는 뭐랑 같이 부과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분. 그래서 도시지역분도 포함한다고요. 재산세, 오리지널 재산세가 있고, 이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뭐다? 도시, 지역분도 재산세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에도 분할 납부 또는 물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기초의 왕기초, 그죠? 세 개는 가능하고 두 개는 불가능하다. 우리 시험은.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7번. 자, 물납과 분할 납부는 요건이 충족돼야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예요? 1,000만 원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다 분할이나 물납은 다 초과입니다. 단 물납 대상은 범위가 다르죠? 재산세는 자기 관할,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니까 뭐다? 국내 소재.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 안 되죠? 수용시 채권으로만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는 500, 1000 초과예요. 500, 1000 초과. 그 다음 분할 납부 기간은 재산세만 45일이죠? 전부 뭐다? 2개월, 2개월. 자, 그 다음 오른쪽이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분납 대상. 예,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여기 칠판 볼까요? 기준점이 500 초과잖아요. 단 종부세는 얼마 초과라고요? 아, 양도세는 1000 초과. 그러니까 500만 원의 배는 얼마예요? 배는 배 1000 이하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된다? 초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세는 기준점이 1000 초과죠? 그럼 배니까 얼마? 2000 이하 또는 뭐가 된다? 초과. 그래서 초과에 해당하면 무조건 뭐다? 50% 이하.
그 다음 이하일 때는 뭐다? 기준점이 바로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500초가는 뭐다? 배가 1000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초과는 무조건 절반 절반 이하는 뭐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양도세는 기준점이 1000이죠? 그러니까 1000이니까 2000 이하 초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설명했으니까 자 문제집이 상당히 얇네요 그죠? 이거라도 지대로 하세요 문제집 두껍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자 3페이지 문제집 자 1번으로 1번은 다 풀고 대기상태에 있죠 그죠? 자 다음 조세를 부과할 때 충족하여야 할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죠? 5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 틀린 거는 취득세 아니면 등록면허세 찍으면 답이라고요 정답이 몇 번이다 1번 그러나 4번 상속세나 증여세도 물납 분납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출제는 안 돼요 항상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뭐를 찍으면 답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3번은 별 하나 붙여요. 자, 3번은 별 하나 붙이라고요.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독을 하라. 둘 다 가능한 거죠? 기억.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둘 다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은 둘 다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니은은 맞죠? 오. 자 넘어가죠. 자 취득세는 안 되죠? X. 그 다음 재산세 나왔네. 도시지역분도 가능해요. 오. 자 그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병기고지하는 세금이죠? X. 그럼 되는 거는 뭐예요? 두 개밖에 없네. 자 4페이지. 답이 몇 번이에요? 니은과 디귿 아니요 몇 번? 리을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른 거는 그럼 출판 보세요 숫자로 따지면 하나 둘 세 개인데 뭐도 된다? 도시지역분 그럼 네 개를 찍으면 답이네요 그죠? 이거 네 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기역 양도소득세 5네요 종부세 5 재산세 5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럼 몇 개예요 네 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3번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각 세목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 분납 대상자는 납부할 세액이 500초과 맞죠? 3번도 종합부동산세도 얼마 초과해요? 500초과 자 4번으로 들어갈까요 양도소득세 분납 대상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준점이 뭐다 1000초과 답이 5번이네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납기간은 2개월이다 재산세는 45일이죠 재산세는 45일 두 녀석은 2개월입니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6번은 별 하나 붙여요 6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러죠?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이 따라다니는 부가세는요, 물납은 안 돼요. 그러나 비율만큼 뭐다? 분할 납부는 된다고요. 따라다니는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안 되죠? 그러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다고요. 물납은 안 받아줘요.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는 1,000만 원 초과. 맞아요? 예, 분할 납부는 500 초과. 자, 3번이네 이제. 1,200만 원이죠. 그럼 기준점이 뭐예요? 500 초과잖아. 그럼 1,000 이하, 1,000 초과로 구분해야죠? 그럼 1,000 초과에 들어가니까 절반 절반이죠. 납기 이내에 600. 납기 후 45일 이내에 600. 200이 아니라 뭐다? 600. 그럼 여기 보세요. 항상 재산세는 기준점이 얼마예요? 500 초과잖아. 그러니까 배니까 하나는 1000 이하, 하나는 1000 초과. 초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반 절반.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만약에 800이면 300.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맞는 거고,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별 하나 붙여요. 자, 7번도 별 하나. 자, 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올바른 것.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분할납부기간은 서로 동일하다. 다르죠? 예, 양도세는 2개월이고, 재산세는 45일. 자, 2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납부와 물납이 가능하다.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물납에 관한 내용이네요. 분납은 500, 500, 양도세는 1,000이죠? 그래서 분납은 500, 500, 1,000 초과. 물납은 다 1,000 초과라고요. 틀렸네요. 멋담시 틀렸어요. 분할납부, 물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죠? 예, 분할납부가 해서 틀렸네요. 자, 3번.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이번에는 3,200원이네. 3,200. 자, 여기 보자고요. 양도세는 기준점이 얼마예요? 1,000초가잖아. 그럼 1,000이니까 이제 뭘로 갖고 따진다? 2,000 이하. 2,000초가. 항상 기준점을 알면 되는 거예요. 2,000 이하 초과죠? 그럼 이제 초과에 들어가네. 초과에 들어가죠? 3,200이니까 그러니까 절반 절반 1,600. 맞아요? 맞잖아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 5번 다 맞는 거예요. 아니다, 틀렸죠? 그죠? 자, 4번은 뭐다? 예, 부동산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채권만. 부동산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양도세는. 자, 그 다음 5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재산은 동일하다가 아니라 뭐다? 다르다. 재산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관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대상이죠? 국내 소재 부동산. 그래서 요즘은 이해 갖고 답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해 갖고.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500초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 갖고 분납 가능액을 따지는 거예요. 양도세는 기준점이 1,000초과죠? 그러니까 2,000 갖고 따진다. 이하 초과,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요. 800이면 어디로 가요?
재산세, 종부세라면 800이면 1000이하니까 어떻게 300이 되죠. 양도세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것만 이하일 때는 이게 그대로 오는 거고 이하일 때는 요게 뭐다 옆으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요약집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7페이지 조세의 분류 7페이지네요 자,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세법의 기본입니다. 그죠? 국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14개. 지방세는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11. 그래서 토탈 세금의 종류는 25개라고요. 국세, 지방세. 이거 구분 다 끝났죠? 세법의 왕기초. 이거는 나눌 수 있죠? 이거 수개월 배웠기 땀시. 자, 칠판 봐요. 그럼 지방세 하나라도 지대로 해요. 자, 상식은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다? 지방세. 지방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는 뭐예요? 국세. 그럼 세 개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세 개. 지방세라고. 자, 그 다음 뭐다? 지자로 끝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개. 이거 지방세예요. 그럼 밑에 나왔잖아. 지자로 끝나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무조건 지자로 끝나면 지방세예요. 지방소비세가 뭐예요?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죠.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준다고요. 지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뭐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부가가치세. 그럼 이제 지자로 시작하니까 4개 끝났네. 그죠? 그리고 3개는 상식이고 4개도 이제는 상식이죠. 지자로 시작하면 7개.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개. 4개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4개네. 이거 지방세라고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 필 때 담배소비세, 레저세. 4개.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고 있잖아. 이거를 담배 피는 거를 즐기는 거야. 레저. 지방세예요.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고 즐긴다. 레저. 제일 무식한 게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는 거죠. 한 수 더 뛰면 애들은 뒤에서 연기를 먹고 있어.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저도 담배를 피지만 절대 자동차 안에서는 담배 피는 게 아니에요. 끝났잖아.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는 게 즐기는 거래. 레저. 레저. 담배 피면 개다 그러면 큰일 나. 개별 소비세는 국세야. 개별 소비세는 국세라고. 개별 소비세는 국세라고요. 개가 안 나와요. 여기는 좀 유치하네. 그죠? 국세. 지방 나머지는 다 국세고 정리됐죠? 오랜만에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자, 넘어가자고요. 8페이지. 8페이지로 가자고요. 자, 지방세는 지방세의 과세 주체는 뭐야? 광역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조세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조세가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칠판 봐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갑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죠. 도지역에서는 똑같아. 도세. 그리고 재산세는 누가 걷어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갑니다. 이해는 뭐다? 상식이에요. 상식이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방세는11가있죠11중에서이제도세는6개와시군세이렇게7개로구분되어있다고요아7개가아니라몇개요5개그래서꼭대기보면주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도세예요한글자로알아들었나요그럼시험장에가면어떻게물어봐요한번출제됐죠지방세는11개세목으로서도세6개와시군세5개로구성되어있다그러면맞는지문이에요줄여서도세시군세그래서도세몇개예요6개잖아하나둘셋넷다섯여섯개잖아요6개아니에요그럼나머지는전부시군세가되는거예요아등록면허세도도세라고도지역에서는도세예어디요아그러니까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이거위에6개는줄여서도세라고요도세특광도세를줄여서도세라고그래알아들었나요시군구세를줄여서시군세라고얘기한다고요아도세6개라고이거나머지는다시군세예요나머지는예아등록면허세는도세라고그랬잖아요제가도세예위에등록면허세들어가있잖아요도세6개라고도세그러니까이렇게지금위에는구체적으로표시했잖아요알아들었나요이건우리가구체적으로표시하고줄여서뭐다도지사가걷어가는게6가지가있고도지역에서는시장군수가걷어가는게5개가있다고요이거는지금구체적으로표시한거예요구체적으로줄여서는뭐다법조문에도세는6개와시군세는5개로구성되어있다이렇게법을만들어놓고구체적으로이제펼쳐간다고요그래서등록면허세는위에도있고중간에도있다고요그래서등록면허세는결국도지역에서는뭐다도세나머지는다시군세예요뭐땀시고민하는거예요지금응뭐땀시고민해요왜그런그래이거알았어이것만해알아들었죠이것만해요말귀를알아들어야대화를대체참부부생활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대화가안되는구만아니이렇게법조문이이렇게돼있다니까도세도지사가걷어가는거6개시장군수가걷어가는거6개그럼6개를뺀나머지는전부시장군수가걷어간다고요이렇게해놓고구체적으로이렇게펼쳐진다고요그만봐요그만봐자그다음2번뭘쟁일보려고그래요자과세사용목적에따라목적에따라보통세와목적세로나눠주죠그래서25개중에21는뭐예요보통세특정한목적에사용하는게뭐다목적세목적세는몇개가있나요5개가있어요그럼국가에서걷어가는것세가지가있죠농교교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서걷어가는게지지방자라고그랬죠두개5개를구분해야된다고요목적세그럼목적세5개가아닌건전부뭐라고말씀해요보통세자그다음3번과세표준의표시방법에따라분류하면가액으로표시하면세글자로뭐라그래요종가세그리고수량으로표시하면뭐라그래요종량세자칠판한번보자고요그래서우리가배우는세목5개는다종가세죠그러나등록면허세는건수로도표시하잖아요
그래서요거등록면허세는종양세도함께사용한다고요나머지는다종가세요종가세가격으로계산한다고요단등록면허세는말소등기할때는건수로도과세하죠종량세를함께쓴다고요거기서등록면허세만딱알면되잖아요나머지는알필요없고자그다음세율에따른분류는정률세는율이정해져있죠일정하게곱하면뭐라그래요비례세변동되게곱하면뭐라그래요 누진세액수가정해져있으면무슨세라그래요정액세이렇게자여기한번볼래요자우리가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종부세죠취득세와등록면허세는뭐예요물세예요알아들었나요재산세는물세플러스뭘로되어있다인세종부세는인세양도세도인세물세인세를구분해야돼요그래서오른쪽을먼저가자고요오른쪽을먼저가면양괄5번나와있죠양괄5번오른쪽과세대상인적귀속여부에따라뭐와뭘로구분한다인세물세그럼인세뜻이나와있죠내용이과세표준계산에있어서여러개있을때는인세는따로따로하는게아니라뭐다소유자별로소유자별로어떻게과세합니까합산해서항상인세라고나오면소유자별로납세의무자별로합산해서세금을매긴다고요그러면여기보세요합산하면재산가액이증가가되죠재산가액이증가가되니까세율은변동되게곱한다일정하게곱한다변동되게그러니까무슨세율을씁니까초과누진세율을쓰는게원칙이라고요인세는합산하니까재산이증가됐죠왜재산을증가시켰어요세율을높이려고비례세율을쓰는게아니라무슨세율을써야돼요누진세율자그다음물세나와있네물세는물건보고과세하는세금이죠여러개를취득하더라도따로따로매긴다고요항상물세는물건별로세금을물건별로어떻게개별따로따로매긴다고요그럼물건보고세금을매기는거죠따로따로그럼세율은뭐를쓸까요누구나가똑같은뭐다비례세율차등비례세율을쓴다고요이렇게그래서취득세등록면허세는물세라고말씀하셔야돼요왜취득세등록면허세는법에서물세라고규정을했을까요합산하면1년걸린다고요취득단계단계마다세금을들어세금을징수해야죠60일이내그러니까물건가에게바로세율을곱하는거야1억짜리를사더라도 4% 100억짜리를사더라도 4% 1000억짜리를사더라도 4% 라고요비례세율단등록면허세는등록면허세는물세라그랬죠물세인데뭐도건당얼마6000원정액세율을함께쓴다고요자그다음재산세는물세인세라그랬죠그러니까둘다다쓰고둘다다쓴다고요이재산세에서인세는뭐예요딱두가지가있잖아요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나머지는재산세를계산할때는따로따로계산해요물건보고그리고종부세는전국에있는재산을오로지합산만하죠그러니까누진세율을쓰는거예요그양도소득세도여러개를팔았을때는합산한다고요그래서합산해서더하기빼기하죠그러나양도세는투기방지를위해서40 50 70도쓴다고요그러니까양도세는뭐다비례세율도같이쓰는거예요자왼쪽으로옵니다자왼쪽으로오면8밑에나와있잖아요세율구조나와있죠취득세는물세니까오로지뭐쓰는거야비례세율등록면허세는비례세율정액세율재산세는인세물세죠둘다다쓰는거예요종부세는오로지인세죠
합산만 하잖아요. 뭐만 쓰는 거야? 누진세율만. 그럼 양도세도 인세죠? 원칙은 뭘로써? 누진세율. 그러나 투기방지를 위해서 40, 50, 70 비례세율도 같이 쓰잖아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8페이지 제일 아래. 그래서 비례세율만 쓰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취득세. 그렇잖아요. 누진세율만 쓰는 세금은 뭐밖에 없어요? 종합부동산세. 다 세목에 따라 달라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이거. 그죠? 수개월 동안 다 배웠잖아요. 강론 파트에서.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9페이지로 들어가요. 자, 6번. 조세의 전가 의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는 읽어보시고. 필요 없고. 자, 7번을 알아야죠. 조세의 독립성. 독립성 여부에 따라 본세와 뭘로 나눈다? 부가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10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뭘로 나눈다? 부가세. 그럼 일단은 이름을 정리하세요. 자, 취득세는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두 개가 따라붙죠. 등록면허세는 하나, 재산세 하나, 종부세 하나, 양도세는 안 따라붙어요. 취득세만 두 개요. 나머지 하나. 양도세는 안 따라붙는다고요. 그리고 본세를 감면받잖아요. 감면받으면 이제 농특세 따라붙죠.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안 따라붙어. 이렇게 감면. 그럼 농어촌 특별세 20%. 이 박스 이름만 잘 보라고요. 취득세는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왜 두 개예요? 왜 두 개냐고요. 아, 취득세는 옛날에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잖아요. 합쳐진 거는 본세만 합쳐진 거예요.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종전 그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1번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몇 프로 합니까? 2%. 여기에 10%를 붙여서 내죠? 100분의 10. 나머지는 다 20%야. 자, 지방교육세는 과거의 등록세죠? 어떻게 합니까?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과로는 지금 볼 필요 없죠? 예. 몇 프로? 100분의 20. 이 농특세는 과거의 취득세예요. 지방교육세는 과거의 등록세라고요. 이거는 종전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요. 그래야 똑같이 나오니까. 자관 이름이 두 개예요. 농특세는 과거의 취득세니까 2%. 지방교육세는 2%를 빼야지. 위에서 2% 적용했기 땀시. 그래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잘 기억해 둬요. 나머지는 다 암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암기 다 끝났죠? 이거 암기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름 찾는 거. 대답 좀 해봐요. 암기 끝났잖아요, 이거. 몇 개월 배웠다고, 이거 몇 개월 배웠잖아요, 이거. 암기 이름만이라도. 세법을 진짜 여러분들이 14일 만에 공부하나 봐. 다 엉뚱한 것만 공부하다가. 응? 세법이나 공시도 공부 좀 해줘요. 이제 7월 달부터는. 수도권은 지금 한 평균 70 정도 달리고 있다고요. 공시세법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암기하는 거야. 암기. 자, 그 다음 8번 부동산 거래 활동에 따른 분류 나왔네. 자, 거래 활동에 따른 분류가 뭐예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뭐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상식이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관련.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뭐다?
양도 관련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잖아요.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개,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 두 개. 이해되시죠? 자, 근데 임대하잖아요. 임대에서 수익을 창출하죠? 임대는 취득, 보유, 양도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보유잖아. 그럼 임대하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사업자니까. 그리고 10% 뭐 내야 돼? 지방 소득세. 그래서 이 두에는 뭐다? 보유와도 관련이 있고 양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야. 소득은, 소득은 취득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뭐다? 양도, 심한 관련이 있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와있죠. 박스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위에는 상식이고,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어요? 취득, 보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증명되잖아. 이럴 때 지방소득세가 같이 쫓아가죠? 취득. 요럴 때 지방소득세가 같이 쫓아가죠? 그러니까 지방소득,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그다 취득, 보유에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럴 때는 뭐다? 농특세는 취득 관련, 요럴 때 농특세는 보유 관련, 요럴 때 농특세는 양도 관련,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 주의하자. 제일 아래 인지세는 계약서 쓰잖아요. 사고 팔 때, 사고 팔 때 취득 양도. 그러나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인지세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보유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과 양도시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다? 인지세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가죠. 자, 한번 봤으니까. 자, 6페이지. 자, 6페이지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번은 별 하나 붙여요. 이거 별 하나 딱 붙이고. 조세는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다음 국세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 한번 찾아봐요. 자, 같이 하자고요. 기역,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약자로 얘기하세요. 국, 니은, 등록면허세, 지, 상속세, 국, 인지세, 국, 재산세, 지. 따라오고 있나요? 취득세, 지, 양도소득세, 국, 농어촌특별세, 국, 지역자원시설세, 지, 지방소비세, 지, 부가가치세, 국, 개별소비세, 국. 그럼 국세가 여러 개 있네요. 그 중에 몇 개만 찾는 거예요? 네 개만. 여러 개 있잖아. 국세가 네 개만 찾는 거예요. 네 개만. 알아들었슈? 네 개만 찾으니까 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원래 몇 개예요? 7개네. 7개 중에 네 개만 찾는 거라고요. 잘못 찾으면 종일 찾아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10번. 오른쪽으로 가요. 10번. 다음 목적세 중 국세. 농교교잖아요. 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1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 중 보통세. 그럼 목적세가 아닌 게 보통세죠? 보통세. 뭐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3번. 지방소득세밖에 없네. 자, 12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과세표준 결정 시
일부터는 전부가 종량세하며 딱 다섯 개 중에 뭐를 찍으면 답이다? 등록면허세 3번. 자, 넘어가죠. 자, 13번은 별 하나 붙여야 돼, 이거. 별 하나. 다음 세목의 세율 구조 중 틀린 것. 취득세는 오로지 무슨 세율만 써요? 비례 세율만 쓰죠. 물세니까. 합산을 합산하면 1년 걸려요. 답은 1번이네. 초과누진을 뭘로 고쳐야 돼요? 차등 비례세율로. 뒤에는 맞고. 자, 재산세는 둘 다 다 쓴다 그랬죠? 그리고 종부세는 오로지 인세잖아. 합산만 하니까 누진세율. 등록면허세는 뭐다? 정액세율과 비례세율을 같이 쓰잖아요. 그럼 양도소득세도 인세죠?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투기방지를 위해서 뭐도 같이 쓴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자고요.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세법 중 초과 누진세율은 인정되지 않고 비례세율만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취득세. 만약에 누진세율만 하면 뭐를 찍어야 돼? 종합부동산세. 14번의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이라고요. 자, 다음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5번.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로 옳게 연결된 것. 뭐를 물어봐요? 보유 시. 그럼 칠판 봐요. 뭐를 찍으면 답이에요?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네. 보유니까.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죠? 1번은 답이 1번이네. 3번은 왜 틀렸어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가 따라붙어요? 농어촌특별세죠.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16번. 이거 별 하나 붙여요. 별 하나. 다음 중 각 세목과 부가세로 가장 옳게 연결된 것.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만 붙죠?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농어촌특별세는 붙을 수 있죠? 지방소득세는 없어졌어요.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지방소득세를 지워야지. 그 다음 취득세는 두 가지 붙죠? 재산세는 오로지 뭐부터? 지방교육세. 특정 부동산은 이거 변기세예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둘 다 올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옳게 연결되는 거니까 1번을 찍어야죠. 1번은 무조건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5번은 감면받았을 때만 따라와. 농특세는 5번은. 그러나 취득세는 무조건 두 가지가 따라붙잖아요. 그래야 등록면허세는 원래는 하나야. 근데 감면받았을 때는 농특세 따라붙죠. 그러니까 가장 옳게 연결되니까 5번을 찍지 말고 뭐를 찍어야 돼요? 3번. 이거를 만약에 아직도 못 외웠다. 못 외웠다. 이번 시험에 심각한 거예요. 벌써 합격권에 든 분은 이거 딱 정리 끝났어. 이거. 아직도 이걸 방황한다. 계속 여섯 개 과목이 방황될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세요. 방황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멈춰요. 자, 17번. 다음 중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 본세는 모두 몇 개인가? 17번. 이것도 별 하나 붙여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 붙잖아. 지방교육세 붙죠. 지방교육세 붙죠. 여기는 농특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세 군데 붙잖아요. 몇 개요? 그럼 답이 3번. 취득세에 붙고 등록면허세에 붙고 재산세에 붙잖아요. 농특세에는 안 붙어요. 종부세는 안 붙는다고요. 양도세도 안 붙고. 세 개.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자, 18번. 별 하나 붙이고. 자, 별 유지로만 공부하세요. 그럼 60점 맞아요. 18번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5번이죠. 그죠? 양도세는 뭐면 어때요?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20%. 이것만 붙죠? 지방소득세는 과거에는 붙었어요. 그죠? 이거는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정답은 몇 번? 5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19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세는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답이잖아요. 부가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변기세라고요. 만약에 이 지문이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를 물어보면 농어촌 특별세를 찍어야 되고, 아, 부가세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20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보유, 양도, 시에만 소득을 찍으면 답이죠? 뭐 찍으면 답이에요? 종합소득세 4번. 보유 양도니까. 자, 옆에 적어요. 인지세는 뭐와 뭐? 취득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보유. 농어촌특별세는 다. 부가가치세도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21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특세는 다죠? 그러니까 취득에 들어가죠? 재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시. 그럼 답이 2번이네. 답이 2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22번. 부동산을 이번에는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할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양도자 입장 맞죠?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유양도.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에 들어갈 수 있죠? 보유양도니까.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다. 그리고 취득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자 입장. 답이 4번이네. 자,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라고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양도자 입장 될 수 있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넘어가죠. 자, 23번. 별 하나 붙여요. 23번. 별 하나 붙이라고요. 한번 해봐요. 자, 23번 보자고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취득 단계. 기업 재산세는 무슨 단계예요? 보유. 농어촌 특별세는 다. 종부세는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그러니까 취득에 들어갈 수 있죠? 인지세는 취득 양도. 취득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취득만 모으면 되죠. 니은. 리을 미음. 답이 몇 번인가요? 4번이네. 4번이에요. 4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요. 총론은.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총론 이어서 해요. 이렇게 조금씩 하자고요. 총론은 한 번에 하면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를 헤매니까. 자, 취득세. 자, 24페이지. 자,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출제되나요?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1번,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소재지.
그냥아니제가그강요하는것같아요약집보랴문제집보랴지금정신이없잖아요그죠여러분들나원하는대로다해줄게아까도문제집으로바로갈까요그냥이거보랴이거보랴너무힘든것같아 괜찮아요 조금설명하고가야돼요그죠바로문제가들어가면무슨뭐고시공부하는것도아니고뭐세법을2주만에하는데얼마나힘드시겠어요자24페이지요약집을봐야지문제그만보고좀자요약집봐요요약집보자고요자취득세는소유권취득이죠그죠납세지는항상어디다주소지가아니라소조지그리고진짜주인은특광도죠특광도그러나실제로는위임을받아서시군구에납부하죠진짜주인은특광도 그다음2번나왔잖아요물세물세는취득단계단계마다세금을매기는거죠거래단계단계마다물건보고매기는거라고요그래야세금이빨리들어오잖아요물세그리고거래세유통세행위산용어를쓰고3번취득세는종가세고세율은누진세율안쓰죠 물세니까물건가에게누구나가똑같은비례세율을곱한다고요알아다아까했던거나오잖아자4번한번읽어보세요취득세는시작자취득세는뭐다등기등록과는관계없이사실상취득했을때과세하는실질주의그러나사실상취득과는관계없이뭐다등기할때도과세하죠이런거를뭐라그래요형식주의그래서이에는왕년에뭐야취득세이에는왕년에뭐다등록세그래서합쳐서우리는뭐라그런다취득세실질주의가뭐다등기등록안타지죠잔금이끝나면취득세를내는거요사실상취득하면그리고사실상취득전에매도자와매수자는약정에의해서등기를먼저할수있죠형식주의취득세내야된다고요그래서옛날에는취득세등록세따로따로냈죠합쳐서뭐가된다취득세그래서취득세는형식주의도들어가는거예요자그다음5번취득세는납세무자가과표와세익을결정하여자진신고납부하는조세다옆에적어요신고납부를안하면뭐가붙어요신고나지항상신고주의조세는절차가있죠안하면가산세가붙어요가산세가붙으면징수방법이뭘로바뀌어보통징수그리고납부를안하면납부를안하면이제뭐가붙을수있다가산금모든신고납부하는세금은1차적으로자진신고납부하죠안하면가산세를붙여서고지납부로바뀐다고요고지서가날라오잖아요납부를안하면그다음부터는뭐가붙어간다가산금연체이자가자이렇게해서취득세의특징이여러가지가있는데자문제한번한문제만풀고좀쉬었다하자고요자31쪽자취득세자31쪽1번이거별하나붙여야돼요특징별하나딱붙이고자 OX 로만갑니다취득세의특징을열거한것이다가장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같이하자고요기억유통세5형식주의5행위세5특별징수 X 취득세는신고납부예요그다음신고납부5응능과세5응능의능력을보고과세한다그랬잖아요탄력세율5취득세는탄력세율이있잖아요분할납부 X 실질주의5누진세율 X 면세점5취득세면세점있잖아가산세5기한호신고5소액징수면제는 X 소액징수면제는어디에서쓰는용어예요재산세
취득세는 면세죠. 그럼 몇 개예요? 열 개? 잘 쉬어봐요, 열 개. 자, 10분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해야죠.